자, 계속해서 구미 중 2, 도송 중 2, 미래행 교재 131쪽, 대화 파트 프로그레스 체크입니다. 자, 그래서 부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뭔가 고마워하는 거, 내용들, 다시 세 가지 간단한 대화 나오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일단 빈칸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걸과 보이의 대화이고요. 남자 이름은 앤드루라고 나오네요. Andrew, can you do me a favor? 너는 해줄 수 있겠니?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Can you do me a favor? 그랬더니, 오케이. 좋아. What is it? 뭔데? My family is going to go. Where? To 제주도, when this weekend? 나의 가족이 갈 계획이다. 어디로? 제주도로. 언제? 이번 주말에. Can you take care of my cat? 너는 돌봐줄 수 있겠니? My cat. 우리가 없는 그 주말 동안이니까. 자, 여기 아주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제주도로 여행 가 있는 그 주말 동안이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입니까? 어떤 것 동안입니까?를 꼭 생각하고, during the weekend죠. Can you take care of my cat? 집에 고양이 있는데 혼자 있어가지고 걱정돼. 좀 돌봐줄 수 있겠니? 우리가 제주도로 가 있는 그 주말 동안. Sure, 물론이지. 고양이 걱정하지 마. Don't worry about her. Don't worry about her. About your cat. And enjoy your trip. Okay. 자, 이렇게 되었고요. 자, 형광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앤드류, can you do me a favor? 참 많이 했죠.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라는 표현. 그 다음에, okay, what is it? 자, 그 다음에, my family is going to go. 이 부분에 대한 얘기하겠고, to 제주도.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내용상 중요하네요, this weekend. 그 다음에, can you take care of? can에 대한 얘기하겠죠. can you take care of? can you do me a favor? 할때 can 하고. Can you take care of my cat? 하고 can 하고 같은지 그 다음 take care of 3종 세트 돌보다 3종 세트 그 다음에 요 표현 주말 동안 할때 during 쓸 건지 for 쓸 건지 while 쓸 건지 during 썼습니다 during the weekend라는 표현 during the weekend 우리가 자리를 비운 그 주말 동안 물론이지. Sure. Okay. Sure. 뭐 같은 표현들이죠. Don't worry about your cat. 뭐 걱정하지 말라. And enjoy your trip. 그리고 뭐 여행을 즐기라고 했는데요. 뭐 trip 뒤에 생략된 말. 어디로 가는 여행? 자, 보겠습니다. Can you do me a favor? 그 다음에 뭐 마침표로 똑같은 표현한다면 뭐가 있어요? 마침표로 똑같은 표현하는 거. I need your help. 이런 거 있죠. I need your help. 그 다음에 give 들어있고 물음표 있는 거 해볼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있죠. Can you give me 도움의 손길? Can you give me a hand? 그 다음에 이제 I가 들어있는 표현 내가 요청해도 되겠니라는 표현 Can I ask you a favor?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이게 사형식이니까 삼형식으로 바뀐 버전 Can I ask a favor of you 있었죠 쭉쭉쭉쭉 생각나셔야죠 Can you do me a favor? I need your help Can you give me a hand?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많았죠. 도움 요청하기. Okay, sure, of course. Why not? 같은 것도 있었죠. Why not? What is the favor? 부탁이 뭔데?
자, 여기는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미래 시제 계획 말하기 표현이죠. 나의 가족이 갈 계획이다. 그래서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게 planning 가능하고요. My family is planning to go 해도 되겠죠. My family is planning to go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된 미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좀더 간단하게 어떻게 할수 있다? My family is going 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My family is going to 제주도도 가능하다고 앞에서 만나봤습니다. My family is going to 제주도. My family is going to go to 제주도. My family is planning to go to 제주도. 그 다음에 여기에 go가 아니고 만약에 visit이라면 여기 to는 사라지겠죠. My family is going to visit 제주도.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 this weekend. 내용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에 여자아이의 가족은 어디에 갈 계획이다? 제주도로 갈 계획입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can you take care of? 자, 여기에 can you는 능력인지 요청인지 허락인지 추측인지. 여기에 요 녀석 요청이었죠. 그래서 요청 사종이었죠. Can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요거 같은 경우에는 허락이기 때문에 Can I ask? May I ask? Could I ask?가 있었죠. 3종 세트. 허락 3종. 자,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요청이니까 사종에 들어가는 거죠. 요청 사종. Can you take care of? Could you take care of? Will you take care of? Would you take care of? 그 다음에 돌보다 take care of 있었고, 그 다음에 care for 있었고, Can you care for my cat? 그 다음에 Can you look after my cat? 있었죠. Can you look after my cat? Can you take care of my cat? Can you care for my cat?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나의 고양이를 돌봐줄 수 있겠니? 그 주말 동안이니까. 다시 말해서, 안만 길어봤자 그것 동안이고. 그래서,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1번 3일 동안, for 숫자 시간 단위.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 during, 뭐, 지금처럼 during the weekend 하면 되겠네요. during the weekend. 어떤 것 동안이죠, 지금. 그리고 weekend 대충 썼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접속사 동안은 while 주어 동사죠. while 주어 동사. 중에서 지금은 뭘쓸 수밖에 없다. 어떤 숫자 아니고, 요게 통째로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during it. 그래서 during을 이 자리에 쓸 수밖에 없다. for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것. while도 안 되고 꼭 기억하시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어떤 글에서 여러분들이 for a day라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during the day에 해석을 할때 조심해야 되겠죠. 자, for a day의 on은 or을 사용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one이니까 숫자죠, 숫자. 그래서 for a day의 해석은 하루 동안이죠, 이건 하루 동안. 근데 during the day는 이건 무슨 어떻게 해석한다? 그날 동안, 그날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때 during 써야 되겠지. 여기 for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the day는 안만 길어봤자 이건 is이고, 그 다음에 a day는 one day하고 같은 숫자 시간 단위니까 for를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uring the weekend 썼습니다. 그 주말 동안. Can you take care of my cat? Sure, why not? Of course, yes. Don't worry about your cat. 걱정하지 말아라. And enjoy your trip to 제주도죠. Enjoy your trip to 제주도. 제주도로 가는 너의 여행을 즐겨라.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여자아이 이름 안 나오고 남자 이름이 앤드루입니다. 여자아이가 앤드루한테 Can you do me a favor? 했더니 Okay, what is the favor? 부탁이 뭔데? 나의 가족이 갈 계획이다. 어디? 제주도로. 언제? 이번 주말에. 부탁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Can you take care of my cat?
during the weekend. 그 주말 동안 좀 돌봐줄 수 있겠니? 물론이지. 걱정 말고 여행 즐겨라. 뭐 간단하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 보겠습니다. 오케이. 준비가 안 됐네. 그래서 프로그레스 체크. 먼저 말하는 거는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가 이름 부르죠. 앤드류야, 너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가장 대표적인 표현. Andrew, can you do me a favor? One, Andrew, can you do me a favor? 오케이. 그랬더니 간단하게 오케이. 부탁이 뭔데? 그게 뭔데? 오케이. What is the favor? What is it? 오케이. Be okay. What is it?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나의 가족이 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가족이 갈 계획이다. 어디 갈 계획인데? 제주도로. 언제? 이번 주말에. 한 다음에 너는 돌봐줄 수 있겠니? 나의 고양이를 그 주말 동안. 요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준비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가족의 계획. Okay, my family is going to go to 제주도. My family is going to go to 제주도. 이 부분 바꿔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My family is going to 제주도.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this weekend. 그 다음에 구체적인 부탁의 내용, can you take care of my cat? 그 다음에 언제,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 the weekend. My family is going to go to Jehudo this weekend. Can you take care of my cat during the weekend? 제후도 제주도. 그랬더니 당연하지. 너의 그 걔는 걱정 말고 너의 여행을 즐겨라. 오케이. Sure. Don't worry about her and enjoy your trip to 제주도. Sure. Don't worry about her and enjoy your trip. 오케이. 간단한 대화 살펴보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것도 또 글의 종류가 쭉 분위기가 또 뭐다? 글의 종류가 letter죠. 편지 글이네요. 오케이, 빈칸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Hello, Mr. Smith. 안녕하세요, 스미스 씨. 아무래도 스튜던트가 티처한테 쓴 편지일 것만 같습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오케이, We haven't 뭐 문장의 구조가 이런 거네요. For being our teacher. 이런 구조죠.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다. We haven't had네요. We haven't had. 무엇을? A chance를. Chance는 chance인데, 뭐 하기 위한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our teacher. We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해 왔었다. We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뭐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 for being our teacher.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당신에게 감사할 chance를 haven't had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you welcome us where in the classroom? 당신은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교실에서. You always teach us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s. 당신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을. We are lucky to have you. 우리가 운이 좋아요. 왜 운이 좋은데? To have you. 우리가 당신을 가지게 되어서인데, 좀 우리말스럽게 하면 당신이 있어서 We are lucky to have you. And we are proud to be your students.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학생이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뭐 스승의 날 이럴 때쓴 편지인 것 같죠. 자, 아까랑 패턴이 되게 비슷합니다. 저 앞에 부모님한테 보냈던 편지랑. 자, 그래서 뭐요 부분 말안 해도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말. 그 다음에 to 부정사 용법. 그 다음에 for 고마워하는 이유. 전치사 빈칸 문제.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 왜 하필이면 이런 형태냐.
그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있는 일이니까 팩트를 지금 every morning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아 이거 팩트구나. 그래서 팩트 현재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 그 다음에 환영하다는 알겠죠? 환영하다 뭐 모릅니까? 누구누구를 환영하다. Welcome. You welcome us. 당신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Where? 어디에서? In the classroom. You always teach us. 자, 숫자 생각나죠? 숫자 생각나죠? 숫자를 바꿔보세요.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s. 재미있고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들. Interesting의 ing의 밑줄 그건 이유는 알 거고, 형광펜치라는 이유는 알 거고요. We are lucky. 우리는 운이 좋다. To have you. To 부정사 용법. And we are proud.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럽다. 여기에 생략할 수 있는 말이 있죠. 이 부분에 보면. To be your student. 여기도 to 부정사 용법. 자. 그래서 we haven't had. 시제는 현재 완료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느낌이냐? 뭔가 우리가 가지지 못했는데 계속 못 가졌다는 느낌이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가지지 못했다. We haven't had 무엇을? A chance, 기회를. 네, 그 다음에 기회는 기회인데 뭐 하기 위한 기회? To thank you. 당신에게 감사하기 위한 기회. 형용사적이고요. chance를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 뭐 때문에 고마워할 기회냐면 for being our teacher,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 준것 동명사고요. 현재 분사 1번 아니고 동명사 2번. 때문에 할때 전치사 빈칸 문제. Thank you for being our teacher,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신 것 때문에 당신에게 고마워하기 위한 chance를 haven't had다. 매일 아침마다 뭐 환영하다 웰컴이고요. 우리를 환영해줍니다. 그 다음에 You always teach us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s는 4조 4 사형식이죠. 3형식 변환할 때 whom에 대한 대답인 us가 뭐를 달고 뒤로 갑니까? to us가 돼야 되겠죠. You always teach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s to us. 우리들에게 할때 전치사 to를 쓰죠. 3형식 전환할 때. 뭐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 not이 들어갈 위치 you don't teach 될 테니까 이 자리가 빈도부사 위치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interesting이 하는 일이 things를 꾸미죠. 것들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ing형 1번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얘는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현재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 이 명사는 감정을 느끼는 명사가 아니고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명사니까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들을 중요하고 그리고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ing형 와야 되겠고요. We are lucky. 우리는 운이 좋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to 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Why are you happy? Why are you lucky? 너희들 왜 운이 좋니? To have you. 당신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그래서 얘는 부사적이죠. 그리고 얘는 감정은 아니지만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과 똑같은 얘도 뭐죠? 형용사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 네 가지. 이래서 네 가지 중에서 뭐 만들고 있다? 형용사 수식이라고 하는 부사적용법이고 선생님은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적용법을 보고 뭐 하고 있다 어찌 어떤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의도를 나타낸 경우도 있었고요. 부사적용법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 결과적 용법 이네 가지가 부사적이었습니다. 뭐 그녀는 자라서 뭐가 되었다. She grew up to be a doctor. 이런 게 결과적이었고요. I am happy to meet you. 감정의 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do 의도였고요. 얘는 어찌 어떤 형용사 수식하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적용법.
우리가 어찌 운이 좋다? 당신을 가지고 있어서 운이 좋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어떤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요. And we are proud. 이번에는 감정 형용사죠. Lucky도 형용사, Proud도 마찬가지 형용사. 그래서 얘는 부사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용법은 감정의 원인. 우리가 어떤 감정이 되었냐? 우리가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는데, 자랑스러운 감정 상태가 되었는데, 왜?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이죠. 왜 Proud하다? To be your students. 당신의 학생들이 되어서 Proud합니다. We are lucky 합니다. 왜? Why니까 당연히 부사죠. To have you 해서 We are proud 합니다. 우린 자랑스럽습니다. 왜? To be your students라서 부사적 용법 두개 있고 형용사적 용법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꼼꼼히 살펴보기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글의 종류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스튜던트가 담임 선생님쯤 되겠죠. 티처에게 보내는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뭐 교실에서 뭐 환영한다 했으니까 홈룸 티처겠죠. 미스터 스미스는 글쓴 사람의 뭐다 홈룸 아이고 담임 선생님을 홈룸 티처라고 그러죠. 홈룸 티처다. CHER 뭐 티처 정도 쓰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홈룸 티처에게 스튜던트가 홈룸 티처 담임 선생님 이름은 미스터 스미스고요. We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감사할 기회를 계속적으로 못 가졌어요. 뭐 때문에? For being our teacher.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신 것 때문에 형태 주의하시고요. 전치사니까 주의하시고요. 매일 아침마다 교실에서 환영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는 운이 좋아요. 왜? 당신이 있어서 to have you 해서 and we are proud. 자랑스러워요. 왜 때문에? 당신의 학생이 become, be 되어서 만나 보겠습니다. 자, 인사하는 말로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스미스 선생님이란 말로 간단하게. 이거 쭉 나갔네요. 오케이.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회를 못 가졌다.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감사할 기회. 뭐 때문에?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기 위한 기회를 계속적으로 갖지 못했다. Hello, Mr. Smith. 우리는 계속적으로 못 가졌다. We haven't had. 무엇을? What? A chance. Chance는 chance인데, 뭐 하기 위한 chance? To thank you. 뭐 때문에? 감사할 기회. For being our teacher죠. 이 부분 조심하라 했습니다. For being our teacher. To thank you for being. Thank you for being our teacher.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하죠. 매일 아침마다 당신이 환영합니다. 누구를, 우리를, 어디에서, 교실 안에서. 예, 그래서, 언제, 얼마나 자주, every morning, you welcome us, where in the classroom? Every morning, you welcome us in the classroom. 그쵸? 그 다음은 당신은 항상 가르쳐 주시죠.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숫자 4가 생각나야죠. 무엇을? 중요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을. 준비됐죠? 그래서 you always teach us what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s. You always teach us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s. You always teach us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s.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어떤지, 우리가 운이 좋죠? 왜 당신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럽죠? 왜 당신의 학생이라서? 투부정사 들어있는 문장들 쭉 만나겠죠? 오케이. 우리는 운이 좋아요. We are lucky. We are lucky. Where to have you? 해서. And 우리의 기분? We are proud. 아, 참. 아까 전에 얘기하는데 이거 생략할 수 있죠. We are lucky to have you and proud. We are lucky to have you and proud. We are lucky to have and we are proud. 왜?
선생님의 학생들이 되어서 to be your student 복수형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지막 세 번째 대화 빈칸 준비되었죠? 자, 빈칸부터 채워봐야 되겠죠.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Do you have? 넌 갖고 있니?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Any special plans 하면 되겠죠. Special plans this weekend.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this weekend? 너는 갖고 있니? 무엇을? Any special plans? 언제? This weekend? 그랬더니 남자아이의 대답이 No, 아니야. I'm just going to stay home. 난 그냥 머물 계획이야. 집에서. Oh, then. 어, 그래? 그러면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하면 되겠네요.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Okay, where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 차지해야 되겠고요.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물론이지, 고마워. 나를 초대해 주어서. 자, 뭐. 되게 간단하네요. 저 애니에 대한 얘기. 애니가 일반적인지 예외적인 경우인지. 그 다음에 계획 묶기죠. 그렇습니까? 뭐 무엇을 할 계획이니 이번 주말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되죠. 이 문장 자체가 계획 묶기죠. 계획 묶는 다양한 표현. 이번 주말에 내용적으로 이번 주말에 내용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고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있니? No, I'm just going to stay. Be going to do 썼죠. 그래서 좀 어떤 느낌, 뭐 막연한 느낌인지 계획되어 있는 느낌인지. 나는 그냥 머물 계획이야 집에서. Oh, then 뭐 세 가지 뜻 중에 무엇이며 영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Can 뭐 하는 can인지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추측인지. 나의 집으로,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할 때 전치사 뭔지. 뭐, 나의 집으로니까 여기 to인 건 잘 알겠죠. Can you co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any가 일반적인 경우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다.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는 거다. 의문문인데, 권유하는 거면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얘기하는 거라서 some을 쓰지만 지금은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니고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진짜 의문문이죠.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n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some이 있으면 좀 느낌이 이상하고 달라진다.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너는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니? 언제를 위한 언제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획 말한 느낌이죠. I'm just going to stay. 나는 그냥 just 그냥 머물 계획이다 집에서. Then 여기에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중에서 그렇다면이니까 그래서 영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if so고. 좀 더 길게 풀면 If you are just going to stay home If you are just going to stay home 만약 네가 그냥 집에 머물 계획이라면 Oh, if you are just going to stay home Can you come over? 그래서 얘는 뭐다? 요청이죠. 너는 와줄 수 있겠니? 올 능력이 되는지 묻는 게 아니고요. 와줄 수 있겠니? 니까 요청 사종이죠. Can you come over? 너는 Come over, 뭐 건너오다 이런 뜻입니다. 건너오다, 넌 건너와 줄 수 있겠니? 뭐뭐에 들르다라고 하는데요. 뭐뭐에 들르다라는 표현은 stop by가 낫겠고요. 건너오다, 어디 어디로 건너오다. 넌 건너와 줄 수 있겠니? Can you come over? 어디로? To my house, 나의 집으로. 뭐를 먹기 위해서? For dinner,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전치사 빈칸.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그래서 여기에 1번이냐 2번이냐 물었을 때 동명상에도 당연히 나를 초대해 주는 것 때문에 것 때문에 만들어야죠. 것 때문에. 그래서 invite의 형태는 동명사 밖에 안 된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 준것 때문에 고마워. 자, 간단한 대화였고요. 고마워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였고요. 자,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언제 무엇에 초대한다? 주말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먼저 남자에게 주말에, 이번 주말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도 갖고 있는지 묻죠. 그랬더니 그냥 집에 있을 계획이고, 오, 잘 됐네. 그러면 건너와 줄수 있겠니? 우리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이지. 초대해줘서 고마워. 오케이. 그래서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겠다?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네 집에서 이번 주말에 저녁 식사 초대받아서 저녁 식사 먹으러 갈 것이다. 내용 파악해 주시고요. 자, 여자애가 먼저 얘기하죠. 너는 갖고 있니? Do you have? 진짜 궁금해 묻고 있죠. Any special plans? When this weekend? 3.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this weekend? 그랬더니 do you라고 물었으니까 no I don't 한 다음에 아니야 나는 그냥 머물 계획이야 집에 그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no I'm just going to stay. I'm just going to stay home.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은 오 그러면 너는 건너와 줄수 있겠니? 우리 집으로 저녁 식사를 먹기 위하여 뭐 전치사 그 다음에 건너오다라는 수거 기억 쭉쭉 나시죠? 오 그러면 oh then can you come over where to my house why for dinner? 그랬더니 뭐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표현이겠죠.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오케이, 이렇게 대화 파트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문법 파트는 일단 두고 봅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